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시는 우리 엄 목사님과 이 에스라 신학교를 위해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과 주의 역사하심으로 여기에 수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성령으로 불타는 교회, 치유의 역사에 임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몰려와서 큰 부흥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이 설사오니 우리 예수님 나타나셔서 치유하시고 아버지 만져주시고 역사에 주시기를 원하며 예배 마칠 때까지 함께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저는 그 예수 전하세라고 하는 찬양을 늘 이렇게 말씀 전하기 전에 부릅니다. 예수를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말씀을 전하겠지만은 우리가 예수 때문에 우리는 살맛이 났고 예수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흘러넘치고 예수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기뻐하면서 우리가 우리 삶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제 사나 죽으나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는 우리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전하세 이 찬양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가시니 돌로 다니 언덕이 우리의 십자가 대신 짓고 거하셨네.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구원의 십자가 온 세상이 전하세 거친고한 길 피 흘리며 가신 길 우리 죄 때문에 대성물로 죽으셨네.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보혈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세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감사와 찬송을 할렐루야 주님께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세. 예수가 어디 있길래 우리가 이렇게 전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보면서 우리가 참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오래 되시지만 예수님을 왜 믿을까? 잘 의미도 모른 채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고 정말로 예수 믿는 의미를 알고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알고 목적을 알고 내가 왜 사는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아는 사람이 예수를 전해야 되고 예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때 가정이 화목하고 놀라운 일이 치유의 일도 일어나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를 왜 전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그 어떤 말씀인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귀하지 않냐는 말씀이 없습니다. 다 중요하고 다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지만은 그야말로 내가 정말로 알아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그 하나님의 말씀 66권 중에는 예, 정말로 내가 꼭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그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찾으셨어요? 예, 찾으셨으면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가 믿음 안에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맞는가? 확신. 예.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자, 시험을 해보라. 시험을.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래요. 예. 네, 믿음. 자신 시험하고 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예.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있다고요? 안에. 네, 너희 안에,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데요. 예수님이 저 장천구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요. 아멘. 할렐루야. 네. 내 안에 계셔야 내 삶을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화장실에 가든지 부엌에 있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어디든지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치유가 나고 기적이 나고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그래야 성경을 봐야 되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 예수님 어디 계시는가? 맨날 예배 드리면서 또 잘 몰랐는데 바로 우리 안에 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린 받은 자니라. 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면은 예? 버린 자니라. 우리가 버린 자 되면 되겠습니까? 내가 나는 개도 아니고 난 돼지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대화하시고 내가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십니다. 그럼 오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는데 내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내 믿음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이분이 내 안에 오셔서 지금 나와 함께 살아가시고 나와 함께 잠도 자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자나깨나 눈을 감든지 눈을 뜨든지 아프든지 안 아프든지 간에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이 좋은 예수님 복된 예수 이분이 나와 함께 가시는데 이분을 우리는 멀리 두고 때로는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가 몸이 아프고 힘들 때에 예수님 나타나셔서 치유해 주세요. 내 몸이 아픕니다. 날 만져주세요. 날 버텨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다른 거예요. 기도는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호흡. 아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쫓아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하늘나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 성경을 봐야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릴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고 할 때에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플 때에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다 나와 있어. 여기 내가 고침받을 수 있는 길도 있고 예수님은 나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고쳐 주시기 위해서 바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지금 함께 가시는데 그 예수님을 멀리한 채 모른 채 하면서 내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힘들게 살아갔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 아픈 곳을 만지시고 치유하는 놀라운 치유의 요소를 일어나는 기념일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이 바로 믿음대로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날 치유하시고 날 만져주시지 예수님 어딘 줄도 모르고 그러고 뭐 푹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무리 해봐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찾으셔서 예수님 역사해 주세요. 날 치유해 주세요. 날 고쳐 주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모르고 너무나도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외롭지 않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알고 날마다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제가 그래서 예수 전하세요. 내 안에와 계신 우리 안에와 계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와 계시지 왔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이 예수님을 오늘 사람 하나님의 행성을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부르셔서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와 함께 살기 원하시고 예수와 함께 이 세상을 평안하면서 악한 원수 마귀를 쫓아내고 악한 원수 마귀는 도둑같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고 고통을 가져다 주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치료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오셨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이 예수 생명 우리가 이 기독교는 그래서 종교의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왔다가 다 무덤을 남기고 무덤 속에 들어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죽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음의 문을 활짝 열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뒤따라 부활할 수가 있는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아멘. 나도 부활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놀라운 종교입니다. 종교를 뛰어넘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날 부르셨고 오셔서 날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오늘 몸이 아프셨지만 우리 권사님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지금 나 찾아서 나와 함께 예배 드리고 찬양 같이 찬양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아멘. 예, 오늘 같이 예배 드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하늘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우리 권사님 와서 같이 예배 드리니까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할 겁니다. 예수님 예배 드리기를 좋아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찬양하기를 좋아하고 예수 이름 불러주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가 아버지를 갖다가 아버지 부르는 걸 좋아하지 저 다른 데 가서 아버지 하면 내가 여기 있다 이놈아 나를 내두고 어디가 부르노 하지 않겠어요? 옛날에 그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저 미리 앞에 갖고 가서 복달라고 빌렸고 저 산에 가서 큰 나무 있는 데 가서 여기 이제 복달라고 빌리니까 나무가 답답해갖고 다 썩어버렸어. 그런 나무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만 찾아온다 내 속 다 펴줄 것 같아. 그래서 나무가 속이 텅 비우는 거야. 얼마나 사람들 무식하면은 나무에 가서 그 뒤 빌렸어. 참으로 답답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 찾아오셔서 네 아버지가 어딘지 알기를 원하면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나한테 와서 물어라. 내가 아버지를 만나는 길이고 내가 아버지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너와 함께 거하면서 하늘나라를 갈 수 있도록 부활의 생명을 갈 수 있도록 너희 안에 자라 와셨다.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우리를 저 죽음의 고통에서부터 살려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신 이 예수님을 내두고 어디 가서 찾습니까? 이제는 이 예수님을 먼 데서 찾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이 예수님과 함께 신받나게 세상 살아가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신받나니까 예수 찬양 아니겠습니까? 예수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예,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예배당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우리가 모여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 여기에 참된 복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니까 행복하지요. 돈이 많아서 좋은 것이 아니고 저 아파트가 30평 40평 사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저 영원토록 저 아파트 40평보다 더 큰 더 좋은 하늘나라에 우리가 그 할 수 있는 집을 지어 놓으신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좋은 곳, 거기는 비도 새지 않고 고통도,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곳에 영원토록 함께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분이 우리에게 요한복음 11장에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너에게 어떤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느냐? 부활의 믿음을 가지기를 원한다. 나는 생명이다.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죽어도 산다는 것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지금 예, 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서류 딱 꾸벅꾸벅 졸기나고 이것을 알면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길을 만들어야 돼. 역사하는 길을 만들려면 나의 지정의가 다 파쇄돼야 돼. 아멘. 나의 지정의를 파쇄해야 돼. 죽고 하나의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를 만들어야 돼.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나타남으로 나의 아픈 곳을 만지시고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기도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카이로스 시공간을 활짝 여는 역사가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나와 함께 사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것을 뭐 설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쉽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계신 이것을 아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알아야 믿음이 있는 걸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해야 확인하고 시험해 보래. 확증해 보고 시험해 보래.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고 시험해 보래. 그 내가 한 말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나와 있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그죠? 아멘. 학교 가서 선생님 거짓말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는 너희 자신을 확증하고 시험해보라. 아멘. 우리 안에 와 계신 그 예수님을 모르면은, 어떻게 하는데? 너희는 버리운 자를 버리운 자. 버리운 자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시길. 아멘.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보면 뭐라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비밀이에요. 이 비밀은 만세부터 우리에게 비밀로 주셨는데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잘 보세요. 이 비밀은 만세부터 오늘까지 끝났는데 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1장 몇 절? 1장 26절 27절 자 크게 한번 보세요.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이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비밀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예? 저 멀리에서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리라. 말씀 들으면 그래서 믿음을 들으면서 나는 거 이게 들어야 알지 않겠어요. 모르면은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다 풀어주잖아.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다 우리에게 하나둘 가르쳐주는 거야. 이래서 모르냐 내가 그래서 믿음을 가져라 이거야. 이 알아야 믿음을 가져. 아무리 틀어도 뭐 모른 줄 모르면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 안에 계시는 아 예수님 그리스도. 아, 우리와 함께 하신 이 예수님, 이것을 알아야 날마다 우리의 인생이 청춘 인생을 살고, 어? 우리가 막 세상에 끝보고 눈에 보이는 거 돈 벌기 위해서 막 힘쓰고, 어떻게 하면 돈 한 푼 더 벌까? 이렇게 힘쓰는 것 중요하지만은, 돈 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 합니까? 서울대학교 자녀 공부시키고 난 다음에 또 뭐 합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 인생들 누가 다 죽습니다. 죽음을 어떻게 하랍니까? 죽음을 영원한 지옥에 가기 원합니까? 아니면 영원한 천국에서 증가하게 영원히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주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걸 모르고 자꾸 다른 데 가가지고 아버지 그거 그러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보고 야야 나는 너희 안에 와 있다. 아멘. 너희 안에 와서 너가 한 것을 알고 있다. 그걸 모르고 어디 가서 지금 나머지로 가서 엉뚱이 가서 나무에 가서 아버지 그러니까 나무가 속이 타 죽겠는 거야. 아이고 속이 타 죽겠네. 그러니까 고목나무 보면 다 고목나무 등등 비어가지고 그죠? 그렇죠? 예, 옛날에 그 고목나무들 그런 거 보면 있어요. 그런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배워가지고 아 예수님은 뭘 되는 것이 아니구나. 참 말이 저 구말이 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오셨구나. 어떻게 내 안에 오셨는가 하면 이 우리 안에 오시기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뭐렇게 되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게 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희를 아느니 저희는 너희 속에 거하시며 너희와 함께 계시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성령을 보내 오순절 마가다가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을 통해서 육신으로 오시는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시는 이 예수님이 제한 안 받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하지 이걸 모르고 뭐 맨날 와서 예배 드리니까 아무것도 모르겠고